아우랑제브. 이 아우랑제브는요, 사실 정치적 욕심이 굉장히 많은 왕이었습니다. 이 아우랑제브 황제. 사실은 그 서열상 왕이 될 수 없는 그 서열이었는데, 형 밀어내고, 그 다음에 아버지 가둬버리고, 그리고 나 아버지 쫓아내고 자기가 왕을 하게 됩니다. 이 아우랑제브 황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우랑제브 황제는요, 남인도를 정복을 합니다. 이 데칸고원, 데칸고원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데칸고원도 장악하고 남인도까지 쭉 먹어치운 게 아우랑제브예요. 그래서 이 아우랑제브 시절에 무굴 제국이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파란 줄도 쳐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. 전쟁을 많이 하려면은요 돈이 많이 듭니다.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어디서 빼오겠습니까? 돈 내줘야 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죠.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요.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. 이슬람 제1주의. 이슬람 제1주의. 힌두교도들을 탄압합니다. 비이슬람교도 탄압해요. 그 예가 이거죠. 지즈야. 부활. 왠지 파란 줄 쳐야 될 것 같죠? 위는 악바르 대제는 지지야 폐지인데 아우랑제브는 지지야 부활입니다. 공짜로 다른 종교 믿을 수 있었는데 돈 안 내고 힌두교 믿을 수 있었는데 이제 힌두교도들한테 다시 돈 내랍니다. 원래 옛날부터 그냥 계속 무조건 쭉 내왔으면 상관없는데 없어진 걸 다시 부활시키니까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부활의 이유 뭐 이제 이러한 그 정복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. 그 다음에 힌두교를 탄압하면서 힌두 사원들을 파괴하는 이런 일까지 일삼게 됩니다. 아우랑제브 황제 때 힌두교 탄압의 모습,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, 이슬람 제일주의. 그래서 이슬람 이 무굴 제국에선 이 악바르와 아우랑제브 황제 두 황제를 중심으로 조금 정치적인 공부는 해두면 되겠고요. 우리가 데칸고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요 관련된 지도가 있거든요.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109쪽, 페이지 109쪽에 지도 있어요. 지도 함께 보고요. 그 다음에 요 악바르 대제 나왔으니까 이 노란 분필 든 김에 체크하고 갈게요. 페이지 113쪽에 그 4번 문제, 답이 이제 악바르 대제 관련된 내용이에요. 무굴 제국 문제인데, 그 다음에 페이지 115쪽 2번 문제도 관련된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왕과 관련된, 무굴 제국의 왕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. 자, 그럼 109쪽에 있는 지도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도인데요. 여기 보면은 이게 나왔을 때 이제 무굴 제국이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, 일단은 무굴 제국이 처음에 아그라 지역이 수도였어요. 아그라가 수도였다가 이제 델리로 나중에 이제 옮기게 되고요. 여기 빗금 쳐져 있는 거, 이 빗금 쳐져 있는 이렇게 된 이 지역이 악바르 시대에 확대된 영역이다라고 써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이제 데칸고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. 아우랑제브가 확대한 게 여기입니다. 아우랑제브가 확대해서 이제 남인도 지역까지 나가게 되죠. 이래서 이렇게 무굴제국 최대 영역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. 문제에서는요,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를 확보했던 황제 때 사실로 오른 것을 골라라. 그래서 지지야가 부활됐네, 어쨌네, 이런 거 골라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지도 백구쪽 지도 함께 살펴봤고 무굴 제국 이렇게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무굴 제국이 쇠퇴하는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굴 제국 쇠퇴. 자, 이렇게 지우고 그다음에 쇠퇴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필기 견적대로 그 아래에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. 이 무굴 제국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데 무리한 원정. 전쟁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들죠. 돈이 드니까 재정이 악화되죠. 재정이 악화되니까 세금 내라고 그러죠. 이제 그래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.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세금이 비이슬람교도 들에게 이제 부과가 됐죠. 지지야가 부활되잖아요.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. 비이슬람 교도들의 반발이 일어나요. 타 종교 믿는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라타 동맹,
마라타 동맹은 그 힌두교 믿는 사람들의 그런 또 동맹이었고요. 그다음에 시크교가 있습니다. 시크교. 이 시크교도들은 이제 시크교라는 것은 이때 이제 새롭게 생기는 종교예요. 무굴 제국 때 새롭게 생기는 종교인데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이 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종교였습니다. 이슬람교가 아니죠. 이슬람교 안 믿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. 시크교도도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. 그래서 무굴 제국 안에 따로 나라들을 막 세우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. 이래서 무굴 제국이 약화가 되는데 게다가 플러스에서 이 쇠퇴할 때 무리한 원정으로 인한 이러한 그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영국, 프랑스 등 이 외국 세력의 그 침투가 있습니다. 외국 세력들이 이제 인도 사회에 이제 막 들어오고 개입하게 되면서 인도가 이제 쇠퇴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결국 영국 식민지가 되는데 그건 우리가 뒤에 가서 인도 근대사 부분 배울 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.